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전날 어마무시한 변동성으로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약간의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최근 미국 증시나 여타 다른 이슈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국내 증시이지만 간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측치에 좀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있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또 분명하게 은행주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름이 지나가고 찬바람 불 때쯤에는 또 배당주 이야기가 솔솔 나올 텐데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미리 좀 공략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성공 투자는 이분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을 그리워 말아요. 떠나간 님인데.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제 정말 다이나믹한 장을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제 노란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영상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냐 그러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 보셔야지 내성이 생기고 아, 이래서 비중 관리와 이래서 분할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하셨기를 바래요. 장이 좋으면요, 여러분 공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장이 조금 무섭거나 조금 하락하고 있을 때 아, 왜 이랬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좋은 시장의 어떤 배움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간 것은 다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새벽에 연준에서 FOMC 발표가 있었었죠. 지금 현재 우리는 대부분이 다 2차 전지 쪽으로만 관심들이 다 쏠려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앵커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찬바람이 불거나 슬슬 여름이 끝날 때가 되면 배당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11월, 12월에 들어가면 늦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자,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금리 역전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죠. 지금요, 여러분 달러의 기준금리를 2%를 준다라고 우리나라와 현재 2%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노란톡방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내용들인데요. 해외 증시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차 금리는 그렇죠. 0.25 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파월의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은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요 여러분 굉장히 밑으로 빼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야 라고 하셨을 텐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기억나십니까? 등락폭이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쟁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단타쟁이들 내보내는 오늘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어떤 이 매매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 등락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매매를 중단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나올 것이고 그 기회를 밑둥가리에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차이가 지금 2%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억을 예금을 딱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한 나라에서는 3.5%, 어떠한 나라에서는 5.5%, 어디로 가시겠어요? 거기에다가 망할 일이 전혀 없는 미국의 기준금리, 기축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대출금리 이자율 때문에 안 된다, 물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아니 대출금리 내는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 얘기고 빚낸 사람들 얘기고 나는 빚 안 냈다. 그런데 왜 금리 안 올려주냐, 왜 예금금리 안 올려주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 여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압박이 분명하게 가해질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수혜 섹터를 공략을 할 준비를 슬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빠져있는 자리에서 저점을 세 번 올릴 때까지는 확인하셔야 되고요. 2차 매수를 지금 바닥인 것 같아? 2차 매수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저점을 3일째까지의 캔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항 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관심을 가질 종목 제가 어제 저녁에요.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민하다가 왔어요. 왜? 오늘 같은 시장에는 시초가 따라 들어가면 단타는 그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노란톡방에서 LS 맞죠? 그리고 LS 네트워크 우리 지금 다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서부터 밑꼬리 줄 때 제가 째려보세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쭉 빠질 때요. 그러니까 이러할 때에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종목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NH투자증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 중에 이, 거, 매, 수 그죠? 자, 이거 추매죠. 이거 추매. 이거 매수가 아니라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너무 마음에 지금 막 이렇게 감동이 막 오나 봐요. 자, 이, 거, 추, 매죠. 그죠? 자, 이 네 가지를 가져다가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저점 라인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아니, 너무 수상하잖아요. 요거 뭐냐고요, 요거. 이 거래량이 상단에서 터졌다라고 하면, 아, 너희들, 그래, 쭉 모아와서 위에서 해먹고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하단에서 왜 터지냐고요. 그리고 지금요 이평선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응집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략했던 종목들 다 단기적으로 다 수익 났습니다. 맞죠? 자, 이평선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가운데로 다 몰리고 있고 저점을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면서 싹 매달고 있는데 어제 밑꼬리를 한번 싹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원포인트예요. 보시면 주가가 계속 이러한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가요.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 지지와 저항선이 되겠죠. 자, 지지라인을 딱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요 라인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 저 라인을 나는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겠다. 첫 번째 손절 라인은 이쪽으로 잡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꼬리를 싹 내려줘요. 이렇게. 물량 싹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음봉에서 아우 빠지나 보다 손절하신 분들은 어머 내가 손절하니까 올라가네. 이러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현재 지금 중요한 이평선들이 응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저점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짧게 올해까지만이라도 한번 두고 보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8월 24일 날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게 되잖아요.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하게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기업 은행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시장의 등폭이 있고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쪽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때요? 저점 관리를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냐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꾸 꼬리를 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꾸 밑에 라인에 겁을 주고 있어요. 야, 나가, 나가, 나가. 어, 박 사장님, 가지고 있는 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어. 물량을 계속 받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네올 매매짜리도 현재 등장을 한 상태이고요. 이평선 마찬가지로 응집이 되고 있죠. 한쪽으로 응집이 된 이평은 이격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은행 괜찮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기업은행은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상단에 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갭이 12,000원 라인 정도에 11,250원 정도 11,000원 라인에서 요 사이에 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는 상승을 해서 갭을 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갭까지 만약에 보실 줄 아신다? 이제는 여러분들 실력이 점차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단에 있는 갭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주가의 위치들 그리고 아래에서 지금 터진 거래량들도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요. 정말 노란톡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어머, 박살나요. 어머, 왜 이래요. 전쟁 났나요. 네. 그런데 저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었거든요. 어, 그래요? 어, 세일 들어가네요. 어떤 분들은 어, 백화점 세일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 본인만의 기준이 없는 분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어머,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팬데믹 때 기억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죠. 올라와요. 아,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종목들이요.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오늘 환율 여러분들 원포인트 알려드릴 때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고 너무 막 속상해하지 마세요. 올라옵니다. 올라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만의 기준을 반드시 잡아놓으셔라.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해놓으세요. 비중. 이 비중이요. 모든 전문가들이 비중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환율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네올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어제 오늘 네올짜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과매도권으로 빠진 종목들이 무수히 나왔을 겁니다. 예수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셔도 내일 수익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네올매매는 뭐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직관적인 매매 패턴이고요. 세 가지 선이면 끝나면서 과매도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사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기억을 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그러면 그 환율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아직 주린이라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누가 처음서부터 잘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처음서부터 타고난 매매꾼으로 탁 태어나나요? 제가 해병대 824기입니다. 해병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병대는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주식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매매의 전문가로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뿅 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하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노란톡방 지금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비중 관리 그리고 환율 체크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겠고요.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TV 아래쪽에 오늘도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어요. 네모난 QR코드 있는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시면 바로 링크가 나타납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숫자 네 자리인데 외워두셨다가 입력을 하셔야지 입장할 수 있는 번호고요. 7788 숫자 네 자리 17788 꼭 기억하셔서 입장할 때 메시지 창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 말고요. 문자메시지로도 링크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링크 받는 방법은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바로 발송해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 아무 내용이나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문가 성함 있죠? 이정혁 이 세 글자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링크와 함께 들어오는 법 전송해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기억하셔야 됩니다. 7788 숫자 네 자리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이렇게 오늘의 핫테마까지 살펴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께 이 내월매매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린이분들은 뭐부터 하면 좋을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그러면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한번 원포인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 해병대 824기 나왔고요. 그때는 요 가운데만 머리가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요 가운데만 빠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주린이가 되었던 고수가 되었던 그 어떠한 투자자든지 간에 본인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못하시면요. 퇴출당하고 맙니다. 네. 신용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잡고 써야지 막무가내로 쓰시잖아요. 네. 퇴출당해요.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본인의 스타일을 반드시 진단을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병원에 딱 가면 뭐부터 해요? 그렇죠. 피 뽑고, 그죠? 엑스레이 찍고, 아니 나는 피 안 뽑아도 되는데, 아 뽑아야 된대요, 무조건. 왜? 기본 검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 나의 스타일이 과연 어떠한 스타일인지 마이너스 5%만 보면은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예,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한 10% 정도 돼도 나는 기간적인 부분을 난 보고 들어간 거니까 좀 한번 기다려 보겠어 라고 하시든지 본인의 스타일을 반드시 진단을 해 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나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들어가겠어. 또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기준을 딱 잡아 놓으시면요. 심리적으로 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 돼요, 주식은요. 예. 이게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예,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운으로 한번 딱 찍어가지고, 요거 갈 것 같은데, 감으로 딱 매매해서 수익 날 때도 있기는 해요. 있긴 하죠, 좋은 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도예요? 21년, 22년에 모든 분들이 막 보험 해지하고 적금 해지해갖고 다 들어갖고 수익 잘 나니까. 속된 말로요, 여러분. 그때는 지나가던 개가 찍어도 다 올라갔습니다. 속된 말로. 예. 네. 그래서 다 뭐라고 해요? 나 주식에 재능 있나 봐. 나 주식 이제 전업으로 해야 되겠어. 에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강료는 전액 제가 다 시장에다가 다 냈어요. 손절도 해보고 상패도 먹어보고 정지도 당해보고 예. 마이너스 70% 예? 이런 거 막 그냥 망절이죠. 망절. 에이라이 그냥 딱 누르고 저녁에 예, 술도 먹어보고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가시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오프라인 스터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이번에도 오프라인 스터디 여러분들과 함께 밖에서 만나서 정확하게 4시간 동안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매매 기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은 안에서 공지 나가게 되면 신청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지선과 저항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와 같은 시장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안 맞아 떨어진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LS도 마찬가지고요. 금양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라인 설정했을 때 그 저점 정확하게 찍었죠? 왜 하필이면 그 저점까지 찍었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알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단타로 들어가가지고 짧게 빵 올라가서 수익 내고 빵 올라가서 수익 내고 여러 번 수익 냈죠. 안 들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이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라인 하나 딱 그어놓고 여기서 반등 나오네. 오케이, 저항. 여기서 못 뚫네. 지지, 저항. 오케이. 얘네들 그냥 바뀐다면서 그런가 보네 라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라인에다가 선을 쫙 그어보시고 과거 차트를 자꾸 보세요. 분명하게 의미 있는 저항선과 지지선이 나타납니다. 예, 지금 차트만 보시니까 그래요. 휴대폰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갖고 지금 있는 차트만 보시니까 지금 여기가 지지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지금이 바닥이겠지? 아니에요. 차트를 길게 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선은 서로 성격이 바뀌니까 과거 데이터들을 자꾸 찾아보시면서 과연 이 선이 의미가 있는 선인지 없는 선인지 확인을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웠던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분할 매수예요.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과 1차 매수, 2차 매수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1차 매수, 2차 매수는 내가 처음에 100만 원을 샀어요. 그 다음에 좀 빠졌네. 다시 100만 원을 또 사요. 그 다음에 또 사. 이게 1차, 2차 매수인 거고 분할은요. 내가 100만 원을 매수를 하겠다. 그 100만 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 지뢰를 따다다다닥 설치하시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어제 장 끝나기 전에 장 중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여러분 LS 째려봅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LS 째려보세요. 저점 찍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 매수로 잡으셔.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그 저항선을 딱 보면 그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안 내려올 것 같죠, 여러분? 주가가 가다가요. 푹 빠지면서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웅 하고 올라오잖아요. 바로 수익 난다니까요. 그게 우리 공부했던 며칠선, 5일선도 있었죠. 5일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2, 3% 수익 내는 거. 조금 가벼운 종목에서 슈팅이 나온다. 5% 이상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 자, 유통 주식수. 어제 이제 거래량들이 하락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하락은 가짜 하락이다.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들은 뭐가 동반이 돼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겠죠. 그러면 그 거래량의 기준을 뭐로 잡겠느냐 이거예요. 총 주식수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유통 주식수로 잡을 것이냐. 요 기준을 또 잡아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 그 얘기 처음 듣는데 그거 뭔 얘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움증권 공화나 창을 딱 여시면 가운데 주식수가 딱 보이죠? 자,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죠? 자, 왼쪽 클릭 한번 딱 눌러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유통수로 바뀌어요. 대주주 물량 제외하고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 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지금 오늘의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총 유통 주식수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몇 프로? 2에서 몇 프로? 30%가 동반이 되면 요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렇게 하나씩 자꾸 복기해 가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차트를 보다 보면은 제 차트에는 요렇게 되어 있죠. 상단에
이렇게 유통수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뭐냐 그러면. 자, 마우스 우클릭. 그냥 빈 화면에다 딱 대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딱 하시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자, 클릭. 한번 딱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차트 타이틀바 표시 항목 편집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중에서 뭐예요? 유통 주식수를 찾아서 여기 있는 화살표, 요 검정색 화살표를 딱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로 싹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적용 누르고 확인을 눌러서 차트를 딱 키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유통 주식수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01, 01 창 안 봐도 되겠죠. 키움 현재가 창, 그죠? 딱 보시면서 얘는 유통수가 얼마구나. 이제 벌써 여러분들 레벨업이 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이거 있잖아 2배 간대. 야 이거 10배 간대. 너 이거 무조건 사놔. 그래? 그거 주식수가 몇 갠데? 그러면 몇 만주짜리인데? 뭐 얼마까지 간대? 그래? 그중에 유통주식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딱 물어보세요. 그럼 친구가 얘 뭐지? 이렇게 볼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하나씩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이나 다음 주에는 재무 추이를 바라보는 창도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얘가 어쩔 때 계절별로 안 좋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들도 하나씩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 검토해가시면 분명하게 지금보다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 매수를 했을 때의 장점이죠. 우리 5일선 매매 공부했었죠. 5일선에다가 대기 딱 해보세요. 우리 포스코 DX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뒤늦게 들어가도 수익권이었죠. 그죠? 자, 어제 막 흔들더라고요. 예. 네. 일부 수익 냈습니다. 자, 저는 어제 금양이도 수익 실현했어요. 자, 보시면 포스코 DX 5일선에서 대기 매수 지뢰 따다다다다다다다 걸어날. 체결되고 올라가면요, 여러분 마이너스 3%였던 게 종가가 7%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여러분. 고점까지 안 보더라도. 자, DY 파워 마찬가지죠. 뭐예요? 자, 5일선에다가 따다다다다다다다 지뢰 설치했어요. 어떻게 돼요? 저가가 보합이었고 종가가 8%예요. 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냥 수익 나는 거 당일날 하루에. 다음 첨보였죠? 첨보. 자 어제 첨보 올라왔었죠? 자 보시면 첨보도 요 날이었어요. 요 날 7월 25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 5일선에다 대기 걸어놓으세요. 지뢰 설치하세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체결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분명하게 도움도 되실 거고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환율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건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노란 톡방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톡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겠다. 지금 휴대폰 딱 준비하시고요. 오셔가지고 공부하세요.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면서 함께 공부할 테니까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내 다시 한번 나갑니다. 아, HTS 사용법까지 또 친절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초주린이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내올 매매법, 하락할 때 사면 기다리면 올라온다라는 내올 매매법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링크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QR코드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네모난 박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QR코드라고 불리는 건데 여기에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해서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TV 화면에 가져다 대고 이 QR코드가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위로 노란색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휴대폰 화면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유입이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 입력하셔야 돼요. 7788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방송 시간에만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죠. 문자메시지로 링크를 받고 싶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이때 내용은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성함 적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문자 이용료 100원이 따로 청구가 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링크가 메시지로 전송이 될 텐데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는데 이때도 7788 비밀번호 적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788 기억하셔서 꼭 입장하셔서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성공적인 매매 그리고 강의까지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의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매번 환율 체크해야 됩니다. 환율 체크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 체크해야 됩니다. 2년물 금리 체크해야 됩니다. 2년물 금리 체크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아니, 환율이 왜요? 왜요? 왜 환율이 지금 높아서 그래요? 낮아서 그래요? 자, 잘 들으세요. 정말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환율이 지금 현재 얼마였던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1,400원이 됐던, 1,300원이 됐던, 1,200원이 됐던, 1,100원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홍길동이가 있어요. 홍길동.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래라고 하면은 더 많이 주는 데다가 예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외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외인. 자, 여러분, 마크가 오고요, 제인이 오고요, 존이 왔어요. 존이 얼마씩을 갖고 왔어요? 1,000불씩을 갖고 왔다라고 합시다. 1,000달러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환율이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지금 현재 환율이 1,000원이에요. 1,000원. 자, 1,000원이었을 때 신한은행의 김대리한테 딱 가가지고 김대리 안녕. 내가 니네 나라에 투자하려고 해. 이거 원화로 좀 바꿔줘.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까 마크? 제가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딱 해갖고 바꿔줬어요. 얼마를? 100만원을 바꿔줬겠죠. 그러면 마크, 제인, 존이 가가지고 이 100만원 갖고 투자를 하겠죠.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 주짜리를 샀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주가가 변동이 없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여기 있잖아 마크가 제인한테 얘기하는 거야. 제인 뭐 여기 갑자기 뭐 있잖아 중국에서 뭐 수출도 못하게 하네. 우리 다시 미국에서 금리 많이 준다 하니까 우리 글로 가자 해갖고 어떻게 돼요? 요거를 그냥 팔아버려요. 팔아가지고 왜 미국에서 금리를 많이 주니까 한국에 있어봐야 야 이거 뭐 수익 내봐야 2% 3% 수익 내기도 어렵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우리 그냥 이자를 받자 가장 안전한 국채금리다. 그런데 지금 벌써 우리나라와 2% 차이가 나요. 자, 빼서 가려고 이제 다시 매도를 한 거예요. 매도를 해가지고 신한은행 김대리한테 딱 가갖고 김대리 야 니네 나라 별로야 나 우리나라로 갈래 야 이거 있잖아 다시 바꿔줘 했더니 환율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1,000원일 때 들어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대리가 뭐라 그랬어? 마크 뭔 소리야 너 올 때는 1,000원이어서 내가 너한테 100만원을 줬지만 지금은 100만원을 줄 수가 없어. 너 100만 원을 받아가려면 원화를 더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손실이 나는 거죠. 그걸 환차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 미국이 올라가고 한국에서는 금리를 안 받쳐줘. 그러면 얘네들 매도하겠죠. 자,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 매도가 이루어지면 그죠? 큰 손님들이 싹 보고 있어요. 야, 저거 내부 정보를 딱 들어보니까 야, 저거 있잖아. 악재가 뭐 하나 있는데? 야, 계약 체결했던 거 해지됐대. 야, 주가 빠지겠네. 준비해. 뭐예요? 공매도예요. 여기에다가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외인들의 매도세로 인한 하락 플러스 공매도세로까지 딱 등장하게 되면 더 하락을 하겠죠? 이걸로 끝나면 괜찮아. 여기에 뭐가 붙어요? 반대 매매. 반대 매매로 또 여기에다가 또 하락세가 또 붙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발동이 걸리느냐? 집단 지성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어머, 옆집 아저씨도 팔았대. 어머, 뒷집 아저씨도 팔았대. 어머, 옛날에 만났던 애인 걔도 팔았대. 어머, 나도 팔아야지. 남들 파니까 같이 파는 그게 집단 지성이에요.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가 우리의 매도를 불러가지고 그냥 하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환율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하락세로 바뀌는지 상승세로 있다라고 하면 외인들은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외인들의 움직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고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갔죠?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어제에도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방송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고요. 이 내용 외에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우리 노란톡방에서 따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자,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 거, 추, 매. 이 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주린이는 탈출한다니까요. 주린이 탈출합니다. 이평선에 대한 기준, 거래량, 추세, 매집 기간에 대한 기준만 여러분들이 딱 잡아놓으시면 더 이상 어디 가서 주린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예.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보합에서 정리 또는 뭐예요? 추격, 추격 매수. 그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 뭐 저도 뭐 맨 처음 이거 알았겠습니까? 예,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요. 예, 저보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막 찾아가가지고 막 배우기도 하고 저도 공부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자,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핏빛처럼 명확한 원하는 게 있어요. 예.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들 떡뚜껑이 같은 아들 네 물론 원하기도 하고 그 외적으로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이루시려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퇴출당하세요. 왜? 이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다 뭐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 수익 내려고 다 돈 좀 벌어보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하고 여러분들 같이 다 신경전하고 기관 외인들하고 막 우리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되시겠어요? 안 돼요. 오시기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돼요. 자,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지금서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더 상세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방법, QR코드는 저희가 TV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이 네모난 부분을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켜 보세요. 그러면 화면 위에 링크가 나타날 거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 7788 비밀번호 입력하셔야 입장 완료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문자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발송해드리니까요. 마찬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7788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자, 이방 정원이 1500명인데 지금 1300명 정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전문가님 방송할 때는 인원이 빠르게 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얼른 입장하셔야 선착순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는 그럼 이제부터는 내올매매법 그리고 히든 종목에 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항상 아쉬워요. 네, 그래갖고 우리 오프라인 강의할 때 4시간 정도 하니까 논스톱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내올매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단의 침수 구간과 상단의 화살표. 제가 요거 지금 노래 만들고 있습니다. 아, 요거 여러분들 외우시기 쉽게 노래 만들고 있고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하단에 뭐예요? 침수 구간과 상단의 화살표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따로 개별 방송을 통해가지고 어제도 올려드렸어요. 그죠? 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내올 매매로 적용된 종목. 오늘 오전에 빠르게 한번 서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혜성 TPC가 되겠습니다. 추세 확인했죠? 우리 공부한 대로 추세 확인, 저점 확인 했는데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뭐라고요? 백화점 세일 들어간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죠. 나온 거래량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죠.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자리 나왔지요. 그죠?
얼마든지 대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얘네들의 현재 추세가 중요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혜성 TPC 분명히 자리가 한 번 더 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저점이 세 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에 들어가는 건 감으로 하는 거고 세 번째 하는 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에 참여하기보다는 내일 정도에 오늘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바라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종목 ITIG입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 수상하다 너무나 수상하다. 이거는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도 괜찮은 종목이다. 왜? 벌써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벌써 한번 쫙 훑었을 거예요. 어머. 야, 차트 매니저 쟤는 저런 종목 어디에서 도대체 찾아오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수상하죠? 이거요, 여러분. 히든 종목으로 나가도 손색 없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내월매매짜리만 보는 거니까요. 저점 관리가 들어갔고 거래량이 확인됐고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바뀌었던 변곡점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된다?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자, 매수짜리 나왔죠. 그죠?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5%, 7%, 10% 자동으로 매도 걸어놓고 나머지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홀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날아가죠. 이 내올매매 최근에 매매했던 게 포스코 DX 금양이었던 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자, 좋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준비해온 거니까 다 봐야죠. 자, 현대로템이었어요. 현대로템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톡방에다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현대로템. 자, 뭐예요? 똑같은 자리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차고 있어요. 그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자, 어제 좀 하락이 나왔었을 겁니다.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을 거고요. 찬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내올 매매 패턴이다. 즉,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화살표가 뜨면 홀딩하는 홀딩. 제가 요거 외우기 쉽게 지금 노래로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고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자, 우리 노란 톡방에서 공부하신 분들, 지난번 오프라인에 오셨던 분들 잘 보세요. 요 캔들 보시니까 어머 매니저님 그거 그때 배운 건데요 나오죠. 어머 배운 건데 나오죠. 어제 LS도 그 매매 패턴이어서 그 매매법이었어요. 맞죠?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을 수익 내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 올 매매짜리. 자,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자, 매수짜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라. 근데 얘는 어때요, 여러분? 아, 요거 멋졌죠, 요거. 그죠? LS 한번 여기까지만 딱 놓고서 크리스탈 신소재하고 여러분들 비교해보세요. 어떤 흐름인가. 아시겠죠? 힌트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상신전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상신전자 똑같아. 어떻게.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자리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매수자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 자동으로 내가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패턴들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권으로 올라간다. 얘도 마찬가지였죠. 요거 자 요거예요. 요거 요놈 요 운봉놈 요거 우리 공부한 거예요. 복귀하세요. 예, 다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죠? 자. 노란 톡방에 오시면 공부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 만약에 진행하잖아요. 네, 선착순으로만 진행할 겁니다. 많은 분들 안 모셔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은요. 네,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고요. 시간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야, 이런 거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종목 뭐예요? KB금융이 되겠습니다. KB금융은요, 여러분. 비상금을 1조 원을 쌓아놓고서 돈이 넘쳐나는데 역대급 순이익을 거둔 KB금융이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수혜를 받는데 은행권들이요, 그죠? 어떤 거예요? 예대마진이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그 사이에 있는 마진으로 은행권들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폭의 이익을 그쪽에서 충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도 괜찮고 안전하고 배당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차트를 보기 전에 매매 포인트를 먼저 볼게요. 자,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고 만약에 금통위에서 그 기준금리 올리겠다, 외인들 이탈되니까 외환이 유출이 되니까 안 되겠다, 자 금리 올리겠습니다라고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련 섹터들은 당연히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수급은 들어올 것이고 미리 자리 깔고 앉아 있는 분들은 수익 잔치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예대 마진의 확대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KB금융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선까지 다 그어왔어요. 자, 요 추세선 확인하시고요. 방송에서 이거 다 설명 못 드려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 요 네모칸만 보겠습니다. 거래량 확인하시고 추세 확인하시고 유통주식수 확인하시고 이거 춤에 적용해서 저점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울매매짜리가 한번 나왔죠. 내울매매짜리에서 지금까지 괴리율이 큰가요? 작나요? 작아요. 어제 차트예요. 이거는 아마 오늘 조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좀 올라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 나온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서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함께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란톡방에서 다 안내해 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상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3일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 추세를 했던 것들을 추세 라인을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금융 지주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충당금이 충분히 쌓이고 있어 건전성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우리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자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 바로 그냥 매수 포인트 한번 볼게요. 어떠한 포인트가 있느냐? 자, 보시면은요.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섹터들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저퍼 관련 종목입니다.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저퍼 관련 종목들 공략했던 종목들 다 날아갔어요. 맞죠? 자, 매집 기간과 이평선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월매매짜리 이후 낮은 괴리율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 그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요 자리에서 분명히 상방이던 하방이던 자리를 잡게 될 건데 저점 관리를 이렇게 해온 모습으로 보아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열려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 라인 때까지는 뚫어주겠죠. 14,000원 라인 이상으로는 한번 올라가줘야지 된다. 그리고 뭐예요? 그렇죠. 퍼값이 낮기 때문에 외인들이 침을 질질질질질 흘리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종목 월봉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리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자, 고려 신용 정보입니다. 채권 추심 업체죠. 자, 매수 포인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 놓치시면 안 돼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채권 추심 업체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보고요. 경기 침체기나 경기 회복기에도 모두 다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 추심 업체가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내월매매짜리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자 부담이 많아요. 어우, 나 이거 어떻게 내? 이자 이번 달에 이자가 얼마래? 어머, 원리금하고 같이 갚으려면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두 손 두 발 든다. 채권 추심 업체로 채권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채권 추심을 하겠죠. 채권 추심 회사의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려 신용정보의 추세 또한 확인을 해보시고요.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를 해주고 이제는 뭐예요? 저항이었던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 주었어요. 맞죠? 아래에서 나오는 요 라인까지도 잡아준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이고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지금 물량을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함께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대응 방법은요,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금리 인상 수혜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내올매매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가님.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